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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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봐도 없어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각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캠퍼스의 십자군으로 불러오셨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 자신의 가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비전과 가치와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순장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순장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순장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순장은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사람입니다. 순장이 하는 일이 자신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순장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받지 않아도, 순장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장하는 자들이 순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이러한 순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 순장의 삶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순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법번 시간에 순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캠퍼스의 1%의 순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캠퍼스 속에서 믿음의 순장으로 살
시간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므로 우리 세대의 우리의 눈으로 민족 복음화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캠퍼스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순장이 사회 각층으로 나아가 영적 운동을 일으켜야겠습니다. 이 민족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종교,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터가 사역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 삼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민족 복음화의 일꾼이요 사명자로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탁월한 인격과 역량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시간 우리 한민족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김중호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이지만 71년째 분단되어 여전히 남과 북이 각종 무기로 대치하고 핵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건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되라 하셨건만, 민족이 나뉘어져 자신의 우월함만을 내세우며 한민족임을 거부하고 있는 분열을 회개합시다. 통일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수천조라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시다. 북한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할 줄만 알았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위한 미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을 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수련회 이후의 삶에 대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지만
정작 당장 내일의 삶도 헌신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영혼의 호흡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능력을 힘입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각국으로 단기 선교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학에도 손을 돌아보고 영혼을 위한 생명의 수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기간을 잘 활용하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인격과 실력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꺼져가는 촛불이 아니라 타오르는 횃불로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순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캔버스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방으로 터져 온 세계 각국 각 민족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써 주옵소서. 주여,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